영국 영화과에서 분장. 베이커 분장 쪽 전공했어요. 아, 전공이 따로 없고 그냥 영국 영화과에서 연기를 해야겠다 생각도 안 해봤고, 개그맨은 더더군다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하다 보니 30년 한 거. 우리 신랑이 개그맨 시험을 봤었대요. 오우야. 우리 신랑이 개그맨 시험을 봤었대요. 뭐? 진짜? 처음에. 언제? 그냥 대학교 때. 대학 개그제 있었어 옛날에. 친구랑 둘이 콤비로. 김기사 빨리 와. 파스 아니야 파스? 파스 아니야 파스? 아. 그분이랑 너무 웃기죠? 떨어졌대지. 떨어졌대요. 너무 웃겨가지고. 개그맨 소질은 없는 것 같다고. 어, 개그맨 소질. 너무 웃겨가지고. 어, 개그맨 시험 봤다고. 그 서경석 이윤석 선배님의 그 콤비의 그 절정일 때 막 이렇게 깊은 뜻이. 네, 막 그런 거 하실 때 그게 우리도 한번 그러면은 저런 개그 콤비 해가지고 서류 전형을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는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만 앞에까지 갔다가 둘이 해야 되는 건데 혼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네, 들어가지도 네, 않고 네, 이렇게 돌아왔고. 그러니까 준비는 어떤 걸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둘이 무슨 그냥 이렇게 2인이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그거 있잖아요. 정말. 이영 씨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많이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거를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청 무용담처럼 두 분이서 막 이러는데 지금 아 여기서 얘기할 거 완전 얘기가 다르니까.